아, 콜라겐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면 빵빵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막 보여주죠. 자, 그럼 그게 정말로 콜라겐 효과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들 콜라겐을 섭취를 할 때 안 먹게 되면 함께 복용을 하셔야지만이 원장님 너무 피부가 맑아져요.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되게 안쪽에서 탄탄해지는 느낌 받아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웅석입니다. 콜라겐 늘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콜라겐을 진짜로 늘리는 방법과 콜라겐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 만들어지는 양은 많은데 깨지는 양조차 많다면 사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어떻게 보면요,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을 깨는 주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바를 때 두 번 바르시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그렇게 바른다 하더라도 권장하는 양만큼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자외선 차단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는 우리가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나 비타민E, 페룰산 뭐 이런 조합들도 좋고요. 아니면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역시 낮에 바르고 난 뒤에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면 우리가 이미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지만 채 우리가 막지 못하고 통과돼서 들어오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산화 손상을 이런 항산화제가 또 한 번 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티노이드 역시 되게 이 콜라겐을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합성에 도움을 주는 좀 방법이긴 한데요. 레티노이드를 꾸준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의 턴오버가 상당히 좋아지죠. 각질 형성 세포, 그 세포가 분화가 잘 되게 만들어주고요. 수분 손실이 잘 되지 않게끔 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피에는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라는 MMP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콜라겐을 깨는 효소예요. 콜라겐을 분해시켜주는 이 효소를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콜라겐을 깨는 이 상태를 더 눌러놓으니까 전체적인 콜라겐 양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보여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막 레티노이드 계열도 평소에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도 콜라겐을 늘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이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콜라겐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1번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콜라겐 들어가 있는 화장품 이미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 많은 회사에서 아, 콜라겐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면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이 빵빵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막 보여주죠. 자, 그럼 그게 정말로 콜라겐 효과 때문일까요? 자, 그러진 않습니다. 콜라겐을 발랐을 때 그 콜라겐이 실제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아니라 콜라겐 그 자체는 분자량이 크고 수분을 잘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부 표피에 있는 수분을 잘 끌어당겨주고요. 되게 생기있고 촉촉한 느낌뿐만 아니라 탱글탱글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들이 함께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뭐 우리가 폴리머라든지 이런 형태가 들어가면 고분자 합물들이 들어가면요. 피부가 되게 좀 탱글탱글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화장품을 썼을 때 우리가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이는 효과는 콜라겐에 의한 즉효 효과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콜라겐이 그럼 정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콜라겐을 강조하는 걸까요?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은 분자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잘게 쪼갠 우리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가수분해된 콜라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펩타이드 형태라든지 약간 좀 분자량이 되게 작은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들은 세포의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로서도 충분히 작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바로 내가 발랐다고 해서 즉효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발라줬을 때 아, 그런 세포의 시그널들을 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즉 콜라겐을 발랐다고 해서 바로 그 콜라겐이 흡수가 되고 그 콜라겐 흡수된 것들이 피부를 바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피까지 들어가는 양은 상당히 적다. 꾸준히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지만 저는 상당히 조금 더 가성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콜라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화장품도 있지만 이렇게 콜라겐, 먹는 콜라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 콜라겐은요, 단백질이에요.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전부 다 분해됩니다. 자, 그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 깨집니다. 소장으로 그 깨진 상태로 다시 흡수가 되는데 펩타이드라든지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겠죠. 결국은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아미노산의 반복된 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뭐 글라이신, 프롤라인, 뭐 다른 아미노산, 글라이신, 뭐 다른 아미노산에다가 하이드록시프롤라인, 뭐 이런 특정 그룹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쫙 분해가 되겠죠. 랜덤으로 막 끊기는 거야. 그럼 어떤 거는 하나가 넓기도 할 거고 어떤 거는 두세 개, 어떤 거만 네다섯 개 이렇게 막 나오겠죠. 소장에서 흡수가 가장 잘 되는 형태까지 잘게 쪼개진 다음에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기에 다 가겠죠.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런 음식으로부터 섭취한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장기에 필요한 구성 요소로서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을 먹었을 때 콜라겐이 그대로 내 피부에 가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 결국은 위에 가서 다 쪼개지고 흡수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사이즈로 상당히 잘 분해가 되고 난 뒤에 소장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게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됐을 때 여러 장기로 간단 말이죠. 자, 그 중에 어디로 간다? 피부에 가는 겁니다. 피부에 가면 그럼 다시 콜라겐이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라 콜라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신호가 딱 있는 상태에서 그런 효소가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콜라겐을 만드는 신호와 함께 그 원료로 사용되는 아미노산이 있으면 아미노산의 배열로 다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가다 보면 결국은 세포에 들어가서 그게 원료로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원료로서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배열이 되면서 그게 아미노산이 결국은 펩타이드가 되고 결국은 쌓여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죠.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 콜라겐 또 가닥이 한 가닥이 만들어지고 두 가닥, 세 가닥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꼬여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는 콜라겐을 한다고 해서 콜라겐이 바로 피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콜라겐이 피부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요. 뭐 방사성 동위원소도 붙여보기도 해서 일단 정말로 이런 먹는 콜라겐이 실제로 피부에 갈까? 많이 붙죠. 관절도 가고요. 피부에도 가고요.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돼지 껍데기 그런 걸 먹으면 그렇게 안 될까요? 됩니다. 돼지 껍데기에도 똑같이 콜라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콜라겐이 똑같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런 껍데기 같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패턴의 아미노산 펩타이드 형태가 차라리 들어온다면 실제로 그런 형태가 상당히 흡수가 되게 만들어주고 몸에서 그 양이 많아지면 콜라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 그 콜라겐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신호가 많이 있을 때 원료가 당연히 많으니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콜라겐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아미노산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아미노산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첫 신호를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자, 여러분들 콜라겐을 섭취를 할 때 비타민C를 안 먹게 되면 원료는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신호로 보내는 비타민C는 이만큼 있어요. 그럼 만들어질 때 어떻게 돼? 병목 현상처럼 생기겠죠. 만들어진 양은 이거밖에 못 간다는 거죠. 콜라겐을 섭취하실 때 꼭 비타민C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타민C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얼마 이상? 하루에 3000ml 이상 복용하셔라. 근데 이 3000ml 이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위가 좀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천천히 증량을 시키는 방법을 쓰시고요. 콜라겐과 비타민C는 함께 복용을 하셔야지만이 반드시 그런 콜라겐 합성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겠죠? 쭉 드셔야 되는 부분들,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는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시술 쪽으로 좀 가볼까요? 시술 쪽으로 가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주베룩.
이라고 했죠.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스킨 부스터들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만들어진 성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장단점들이 조금 더 확실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피부에 맞춰서 콜라겐이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나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너무 그냥 크게 티 안 나고 표 안 나고 좀 오랫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PDLLA, 주베룩 볼륨과 같은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 좀 빨리 저는 좀 볼륨을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든지 아니면 PLLA, 스컬트라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일단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시술들은 요즘 필러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필러만큼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피부 안에서 콜라겐이 스스로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그런 시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 이외에도 울세라라든지 써마지라든지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콜라겐이 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바르는 것과 그다음에 먹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게 더 우리가 콜라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요. 그럼 직접 콜라겐을 주사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는 순수 콜라겐을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서 비어져 있는 피부의 환경 상태에 바로 콜라겐이 직접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또 많이 하는 레티젠이라고 하는 주사인데요. 자, 시술을 조금 제가 해본 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환자분들 한 두세 번 시술을 하고 나면 원장님 너무 피부가 맑아져요.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되게 안쪽에서 탄탄해지는 느낌 받아요. 콜라겐 부스터들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얘들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신호를 주고 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시술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자연스럽지만 좀 오래 걸리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직접 주사를 하면 콜라겐이 깨지게 될 때 다양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들이 다시 그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사를 직접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수고를 덜고 바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콜라겐들이 피부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포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 상태나 컨디션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도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비타민 C죠. 그래서 먹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거나 만약 이렇게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는 경우라 하면 고용량 비타민C를 주사로 같이 또 맞는 것도 콜라겐 주사에 대한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 되게 우리 집에서부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술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정말 많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다른 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고 오늘은 이 한 자리에 제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